감사합니다. 예,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 평창 동계 올림픽 관계로 KBS ETV 저녁 1일극이 한 2주 정도 이렇게 휴지기를 가졌습니다. 아, 이제 휴지기가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 제1일 저녁 1일극 인형의 집이 이렇게 첫 방송됩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KBS ETV 저녁 1일극 인형의 집은 오랜 기간 동안 숙성과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극적이고 긴장감이 있는 스토리로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 흔히들 일일 드라마 하면 이렇게 시청률만 겨냥하는 뭐 막장 요소가 많은 드라마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새로 시작하는 인형의 집은 분명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형의 집만의 흥미롭고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투지지 않은 인간 내면의 욕망을 깊게 투영한 이런 부분을 한번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인형의 집은 배우들의 연기와 캐릭터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집사역의 그 최민길 씨를 비롯하여 운명의 두 주인공 역할인 박화나, 왕빈나 씨 뿐만 아니라 이한희 씨, 한상진 씨, 이현영 씨 등 여러 배우들이 그 연기 앙상블과 이렇게 존재감이 굉장히 돋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KBS ETV 저녁 1일 드라마 인형의 집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좋은 작품이 될 것이니까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